갑시다. 준양이 한을 냅시다. 준양이 한을. 준양이 한을 내야죠.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시작.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말을 하고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말을 해요. 답답해 보이죠. 답답해요. 여기 밑에서 위로 낮고 채는 놈이 안 이뻐. 답답해 보여. 요 뒤 마무리가 잘 돼야 이쁜 거야. 답답해 보이죠. 못 살로써. 다시.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꿈 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오 말을 어요. 말을 허오 말을 어요. 허요. 허요. 답답해 보여. 못 살고서. 이렇게 안 이쁘냐? 답답해 보이겨. 아 보이겨. 이거 음이 나와야지. 시작. 답답해 보여. 못 살고서. 그거 더 연구해. 예, 춘향아.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보 승지 당상하여.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토리님 댁에는 경사나 쏘구려. 아이고 토리님 댁에는 경사나 쏘구려. 올 친자 내아로소. 올 친자 내아로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안이 갈까요 여시오. 내안이 갈까요 여시오.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저걸리 말이라도. 설리 말이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내 아에 들어가 이 사정을 풍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열방 작첩하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미장전 아이가 열방 작첩하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너 도령으로 죽는다거니. 너 도령으로 죽는다거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거여지며 누르락 푸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이별 초도를 내는디 화락 뛰어 죽어라고 안 되냐? 소녀 지벌 소녀 지벌 자자 소녀 지벌 찾아와이견 찾아와이견 도련님은 도련님은 저희 안고 저희 안고 춘향처는 여기 앉아 춘향시장 춘향처
해야지. 그런 것을 다 놓치지 말고 다 해야 돼. 작년 5월 타는 나르고 작년 찾아와이겨 기다리고 소녀지몰 찾아와이겨 자 되었어 토련님은 저이기 안고 토련님은 저기 앉고 준양천은 여기 앉아 준양천은 천원 천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였소 헤이 무엇이라 말하였소 산해로 맹세우고 작년 5월 타는 나르 작년 5월 타는 나르 거기를 그렇게 으가 그렇게 그냥 음으로만 가지 말고 작년 5월 타는 나르 목이 메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시작 작년 5월 타는 나르 집을 찾아와이겨 기다리고 하이 소녀 집을 찾아와이겨 토련님은 차이기 안고 토련님은 차이기 않고 준양천은 여기 앉아 준양천은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였소 헤이 무엇이라 말하였소 산해
증인으로 삼아가 어려우니까 네. 요거는 그다음 뒤에 해야 돼요. 요건 요것만 1월로 증인을 삼은 만 갖고도 몇 분이 흘러갈 거예요. 뒤에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어렵지만은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라. 심정이 답답답답허거거니 이렇게 해야지 시작 답답허거니 말을 작년 5월 타는 올라가지 소녀치 기복을 찾아와 이겨 기다리고 하이 소녀치 기복을 찾아와 이겨 도련님 모 뒤를 다 잘라먹냐? 저이기기 이런 것이 다 그 슬픔을 내놓는 건데 왜 그런 것도 다 빼고 그래요? 저이기기 저이기 여기에서 다 슬픔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싹 빼먹고 알맹이 쏙 빼먹고 악만 쓰면 돼야? 도련님은 저 희기 안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알맹이가 쏙 있지. 시작. 도련님은 저 희기 안고 희기 희기 시작. 희기 안고 준양 저는 여기 앉아
춘향천은 여의 내려 여의 앉으시다 여기 앉아 그 점을 풍성하게 목을 확 넓혀서 해야 돼 춘향천은 여기 앉으시다 춘향천은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였소 낮아 무엇이라 말하였소 산해로 맹세우고 그 총명한 머리로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 기억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는 거야. 너 당신 뭐라 그랬어 나한테? 사랑을 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런데 뭐라고? 이거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크게 막 하나 둘 막 조목조목이 악을 쓰듯이 막 하면서 이렇게 다 따지는 거야. 근데 무슨 날 놓고 가겠다고? 이런 거잖아. 파락 뛰어 달려들어가지고 막 일어서서 뭐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이별은 지금 생각하는 이별이 아니야. 죽냐 사느냐 문제야.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그때 그 조선시대에. 그러니 막 정말 난 여기서 이 남자 놓치면 나는 죽어. 여기서 나를 네가 죽이고 가든지 나도 너 가면 나도 죽든지 따라가든지 나는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거잖아요. 정말 죽는 거거든.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도 그냥 거의 이건 매장이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이래 놓으면 이 여자 지금 열 몇 살밖에 아니라고. 그러면 남은 생을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하나 딸랑 있는 그 엄마.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춘향이 심정이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게 대충 수리를 뻥 하고 불러 제끼면 안 되지. 그쵸? 춘향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절박하고 슬프고 너무 슬프지요? 그냥 불렀어.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감정이 입이 돼서 이건 과장들이 많지. 그러니까 과장이 돼야 돼요. 우리 감정을 더 증폭시켜서 과장들이 많지. 이걸 이렇게 좀 그렇게 부풀려서 우리가 좀 오버를 해야 돼요. 여기는 감정을 있는 대로 넣어서 슬프고 어이없고 화나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다 드러내서 막 푸악질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성발광이야. 울다 까무러치다 막 악쓰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절규하는 거지. 자,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래겠어요 춘향이가. 그 어린 것이 실성발광. 그 실성발광이지. 실성발광. 그대 뭐 같아요. 맞아요. 잘 보셨네. 저기 뭐 죽어버렸잖아. 네. 곽씨 부인이. 네. 그 자기 고생 많 하고 자기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그러던 곽씨 부인 죽었잖아. 그 심청가에서 막 신목사가 실성발광하고 뒤막 방을 뒹굴면서 막 울잖아. 뭐가 달라. 뭐 이 여자라고 다를 것 같아요. 그 어린 것이. 얘는 어린애잖아. 그러니 뭐 사랑을 이제 알아서 막 또 이 정도 붙였던 때고 총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야 춘향이. 우리 부원장님이 춘향이로 한번 이제 빙의를 해갖고 빙의를 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준양이로 빙의를 내가 꼬였어. 뒤에 1월로 증인을 삼아부터가 더 어려우니까 고 대목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좀 들으면서 만들어 갖고 오셔. 사모님 이제까지 그 가르쳐준 대목만 이렇게 좀 한번 목 아파. 목 아파. 내가 어차피 다음 이거 듣고 들으시고 다음 주에 아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 다스려 가지고 우리가 아글아글 쓰면서 합시다. 서로 아글아글 쓰면서 해야 돼. 다음 주는 아글 쓸 수 있을 거야. 아글아글 쓰면서. 너무 흥분 안 하고 불러.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모아. 이제 이 내가 이제 전해준 이 감정을 싹 생각을 하셔. 그래갖고 그때 가서는 아글아글 쓰면서 막 해. 쥐어 뜯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절 쥐어 뜯으시겠다고? 회장님, 이 아글아글 쓰기 위해서 오늘을 예. 끝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설명절 즐거운 설명절 되시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장하셔서 더 고마워요. 그 여행 가신 한 분 빼놓고 다 오신 거예요. 설 지내고도 또 우리 수해 오신다는 분이 또 한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야?